일본에 있는 그 와우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우 코리아요? 와우 코리아. 이것은 그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소개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한류, 케이팝 소개 사이트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이 사이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와우 코리아의 펀드 빌더 라는 사람이 자크 기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펀드빌더요? 펀드빌더 하니까 무슨 펀드매니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펀드 빌더라고 하니까 외국인 것처럼 아, 생각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누군지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인데 상당히 극우적인 기사를 그 와우 코리아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교만적인 그러한 기사도 대단히 많이 와우 코리아 사이트에 보내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화제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자,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게 와우 코리아의 메인 아, 화면이죠. 예. 초기 화면이군요. 예. 네네. 첫 번째, 와우 코리아에 들어가면 이런 대표적인 화면이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그 배우 이지훈 씨의 그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 이지훈 씨가 뭔가 그 소동에 휘말렸다, 이런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메뉴를 우선 보면 뭐 한류 속보, 뉴스, 사진, 한국 드라마, 배우, 영화, 케이팝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영락 없는 한류 관련 콘텐츠를 실은 그냥 한류 사이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한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일본 사람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만큼 일본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예를 들면 그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그 한국 드라마라는 그러한 그 사이트 콘텐츠가 있는데 예. 이게 현재 한국 안에서 어떤 드라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그 뉴스가 여기에 쭉 올라오는 거죠. 여기 그 위에 있는 드라마는 그 금토 드라마, 예. 온더 우먼, 제가 잘 아, 모르겠는데요. 이런 드라마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예. 아, 네. 원더우먼이군요. 원더우먼. 예. 원더 우먼. 이게 예. 최종회가 17.8% 시청률이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예. 기타 굉장히 많은 한류 관련 뉴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뉴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 뉴스에 들어가면 한국 내에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거는 그 어제 사이트를 캡처한 화면인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인구의 76.6%가 되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그 보도가 아주 되어 뭐 있고요. 최신 뉴스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보다 이 퍼센테이지가 웃돌았다라는 뉴스이고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그 한미 군사 훈련을 경고한 북한,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져 가고 있다. 북한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뉴스를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그 최신의 뉴스, 일반 뉴스는요, 상당히 객관적인 한국의 뉴스를 그대로 번역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화면의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왼쪽에서 탑 뉴스, 그 다음에 전치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세 번째에 일한 관계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일 관계, 예. 한일 관계 뉴스입니다. 네, 예. 여기에 들어가면 교만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좀 놀랐어요. 예. 그 한국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는 일본인들이 교만적인 혹은 상대 극우적인 뉴스를 왜 여기서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의문이죠. 예. 자, 이란 관계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가 W 해설, 이게 와우 코리아 해설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새롭게 친일 행적 명기, 그렇게 해서 네.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 이재명 씨가 주장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친일 행적을 공직자라든가 국회 위원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명단이 올라가는 데 표시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하나의 뉴스이기도 하고 또 읽어 나가면 이게 일본에 대한 좀 반일적인 행위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요, 와우 코리아에요. W기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러한 관계, 한일 관계 속에 들어가면 기고란이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기고하는 사람 중에 펀드 빌다. 일본 말로는 가타카나로 판도 빌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잠깐만요. 저도요. 야후 재팬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포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 들어가면 정말 한국을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 와우 코리아 발 뉴스입니다. 왜 한류 사이트인데 그리고 와우 코리아면은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제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우 코리아인데. 사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여서 한국 쪽에 교만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 혹은 극우적인 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인들이 볼수 있게 이 와우 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혐한 관련 기사들은 일한 관계라고 하는 요이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지만 정작 여기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포털로 가면 그게 혐한 세력들을 열광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후 재팬에 그래서 접촉수가 굉장히 많은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또 야후 재팬에는 이러한 기사가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더 골라서 읽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인들을 계속 혐한 또 한국 내에서 한국의 우파의 의견이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 역할을 와우 코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스럽다.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펀드 빌더가 마치 한국에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보수 농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와우 코리아에서는. 근데 일본말로 소개가 되어 있는 글은 이미 한국에서
공개된 글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와우 코리아에 문의를 아, 했습니다. 직접 문의를 하셨습니까? 직접 문의했습니다. 예. 메일을 보냈고요. 펀드빌더가 누구냐? 한국에서는 전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이나 그런 데서 글을 읽어서 없는 사람이고 또이 펀드빌더라는 사람의 오르그르도 다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와우 예. 코리아에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답이 와가지고 이 판도비르다라는 사람의 글은 한국 사이트 막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예. www.chogabje.com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글이다라는 네. 것입니다. 이거 읽으니까 조갑제.com이네요. 조갑제닷컴 그 한국의 대표적인 포스 네. 농객이죠. 네. 네, 펀드빌더 씨의 글은 예. 여기에만 올라오는 글입니다. 예. 그것을 마치 한국의 대표적인 그 포스 칼럼니스트의 글인 것처럼 네. 와우 코리아가 일부러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올리고 있다. 네. 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갑제닷컴은 이 우리가 그 보수 언론인이라고도 하지만 극우 언론인이라고도 하지요. 이 조갑제 씨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의 그 블로그 같은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블록에 해당된다고 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함 블록에 가까운 사이트의 글을 출처를 네. 표시하지 않고요. 예. 와우 코리아는 그냥 한국에서 이미 소개되었다고만 기재하여서 예. 대대적으로 사실상 내보내고 예. 있다라는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손동현님께서 품격 떨어지게 조갑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뭐전 강전호님께서는 대환장 쇼네요. 어후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는 일본 극우나 한국 극우나 똑같네요. 진실을 왜곡, 거짓을 기사화하니 속이 터지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